197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필립 짐바드로라는 심리학 교수가 자기가 연구하는 실험에 참여할 학생들 24명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일당 15불짜리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70명이 지원을 했고 짐바드로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서 2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중산층 가정 출신의 대학생들 가운데서 약물 중독이라든지 또는 범죄 경력이 없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생들 2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두 주간, 2주일 동안 감옥 생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두 주간의 감옥 생활을 체험하는 것이 실험의 내용입니다. 24명의 학생들을 동전 던지기를 해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죄수 역할, 한쪽은 교도관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건물 지하에 가짜 감옥을 만들었고 교도관 역을 맡은 학생들에게는 교도관 복장을 입히고 선글라스를 쓰게 하고 곤봉도 차게 했습니다. 수갑이라든지 호각과 같은 그런 도구들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죄수들이 지켜야 될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어길 때는 벌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죄수 역을 맡은 학생들에게는 진짜 죄수에게 하는 것처럼 알몸 검사, 살충제 소독, 지문 채취를 했고요. 죄수복을 입히고 죄수 번호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교도관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실험이었습니다. 절대로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험 시작 하루 만에 이 가짜 감옥은 진짜 감옥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교도관은 진짜 교도관처럼, 가짜 죄수는 진짜 죄수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을 주도했던 이 필립 짐바르도 교수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교도관 역을 맡은 학생들은 진짜 교도관 이상으로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죄수 역 맡은 학생들도 진짜 죄인이 된 것처럼 죄의식과 패배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차가운 바닥에서 하룻밤을 지낸 이 죄수들이 하룻밤 자고 나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답답한 상황, 그리고 교도관들에게 받는 비인격적인 대우에 대한 반항이었는데, 교도관들은 진짜 교도관이 하는 것처럼 소화기를 뿌리고 곤봉을 휘둘러서 죄수들의 난동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옷을 벗겨서 알몸을 만들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감방 안에 변기통을 치우지 못하게 하는 벌을 주어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고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실험을 주도하는 짐바르도 교수가 교도관이나 죄수들에게 간섭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서 이 감옥 실험이 운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실험이 진행될수록 교도관들은 점점 더 조직적으로 또 잔인하게 죄수들을 괴롭혔고, 그 결과 죄수들 가운데는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그런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수 중에 하나가
울다가 웃고 그러다가 갑자기 미쳐 날뛰는 이상행동을 해서 그는 사흘 만에 실험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실험은 날이 갈수록 파국으로 치달았고 5일째 되는 날은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고문하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 결국 2주일 계획으로 시작했던 실험이 엿새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심리학계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소재로 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스탠포드 대학교 감옥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방송을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독일에서는 더 익스페리먼트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에 재수 역할로 참여했던 클레이라는 학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이곳에 들어온 것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려지면서 내가 클레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맞나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곳은 심리학자들이 운영하는 진짜 감옥처럼 느껴졌고 나는 이전의 나라고 생각하던 그 나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도 감옥에 있던 그 나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실험 결과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자기 정체성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험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역할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교도관이 되어갔고 진짜 재수가 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도관처럼 행동했고 재수처럼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각자에 대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인간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문 4절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3절 보시면은 역시 다윗이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욥기 7장 17절 18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 환경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본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백합화가 가득한 들판, 황량한 광야가 주는 신비한 매력,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의 아름다움, 갈릴리 호수의 아름다움, 지중해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깃딧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깃딧이라는 단어가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악기 이름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깃딧이라는 말에서 오늘날의 기타,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기타의 그 기원이 된 악기가 깃딧일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루 종일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해가 저물어서 이제 적당한 안식처를 찾아서 양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깃딧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시가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자신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돌보시는 겁니까? 권고하시는 겁니까? 인간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볼 수 있는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 2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킬 때가 많죠. 아이들의 그 깨끗한 눈망울 속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담겨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깨끗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컴퓨터를 너무 자주 보고 있습니다. TV를 자주 봅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자동차를 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것들을 만든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돼 있습니다. 갤럭시 폰을 만든 이건희 회장,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자동차 만든 정주영 회장, 인간의 이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대함, 그들의 업적은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고 존경을 보내면서 정작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예배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답고 무한한 우주 앞에서 나라는 존재 정말 티끌만도 못합니다.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처음 배를 타고 들어가서 엄청난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 가까이에서, 그 바로 앞에서 느꼈던 감동과 경이로움을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폭포수의 위력이 압도적이든지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 연약한지 깊이 깨달았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폭포수 앞에서 비로소 시편 29편 3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시편 29편 3절 말씀 스크린에 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과 물을 연결시키는 말씀이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그 가까이에 가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폭포수 앞에서 야,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이런 뜻이구나 생생하게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 한 모퉁이에 있는 하나의 폭포 앞에서도 인간은 이렇게 약해지고 작아지는데 무한한 우주, 광대한 우주 앞에 설 때 인간은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물 한 방울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이렇게 미미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천하를 죽어도 한 생명과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5절 보십시오. 본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옛날 성경에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새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그랬어요. 앞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말, 인자라는 말은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 비천한 인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성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질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다루시는가 라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시작점을 동물에 두고 있어요. 동물에 두고 있습니다. 동물에서 진화해서 가장 고등동물인 인간으로 발전해 왔다. 이것이 진화론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창조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출발점을 어디로부터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을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게 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존재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067번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어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몇 번 나오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말이 사람인데요. 사람이라는 말은 3,541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우리 인생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덧입게 될 우리의 모습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받은 존재입니다. 6절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고유 단어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은 기존의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창조라는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하나님의 전용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용어를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하셨다,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만물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 만물 속에는 내 인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존재,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내 모든 재능과 재산도, 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다. 존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